안녕하세요. 오늘은 랍샤 해먹어볼게요. 랍샷은 그린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공을 높이 뛰어치는 샷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많이 뛰어치려고 하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 앵글은 많이 열어놓고 중심 축을 뒤쪽으로 뺀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치려고 해요. 정말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공의 탄도는 클럽 페이스 앵글, 로프트 각에 의해서만 공이 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축을 뒤로 빼놓고 밑에서 위로 올려친다는 개념으로 스윙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 뒷땅을 치거나 컨택이 탑핑을 많이 맞을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로 어드레스 잡을 때 체중을 뒤로 뺀 상태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샷들이 탑핑 미스 샷을 날 확률이 아주 크세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제자리에서 어드레스를 잡고 공이 치는 가운데보다 살짝 왼쪽에 놓고 클럽 페이스 앵글은 마음껏 열어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갈때 체중 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을 하면서 스윙을 하셔야지 편안하게 공을 띄워서 칠 수가 있으세요. 공이 치는 가운데보다 살짝 왼쪽 클럽 페이스 앵글은 많이 열어 놓으시고요. 거의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끔 많이 열어놓은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뒤에서 치면 안 되고요. 하나, 체중 이동하면서 내려간다 생각하고, 그리고 팔 동작은 큰 U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크게 짧게 당겨치지 마시고 최대한 크게 그려주는 느낌으로 몸통 회전 많이 사용하시고요. 하나, 크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안전하게 공을 띄어서 컨택을 잘 만들어 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플랍샷하고 랍샷의 차이점은 뭐냐? 플랍샷하고 랍샷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플랍샷은 단순해요. 똑같이 로브샷이랑 거의 비슷한 패턴의 스윙을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손목을 사용을 해서 헤드를 푼다고 표현하죠. 손목을 공격적으로 사용을 해서 손보다 헤드가 먼저 빠져나가게 손목을 사용을 하는 샷이에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 플랍샷을 쳤을 경우에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스피드로 쳤을 때 헤드 스피드가 조금 더 강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공이 탄도가 좀더 위로 뜨게 되고 스피드량이 좀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홀컵 주변에 떨어져서 롤을 최소화하려고 할 경우에는 플랍샷을 사용을 하는데요. 깨끗한 잔디나 페어웨이에서 샷을 할 경우에는 플랍샷을 하는 것보다는 랍샷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플랍샷은 예를 들어서 러프나 공이 잔디에 살짝 잠겨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플랍샷을 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헤드 무게가 좀더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잔디가 공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 머금고 있는 힘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헤드 무게로 강하게 임팩을 주기 위해서 플랍샷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러프나 긴 풀에 있을 경우에 랍샷을 하게 되면은 헤드가 공 밑으로 빠져서 그냥 공 제자리에 있고 휙휙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 똑같이 샷을 했지만 공이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스 날 확률이 아주 커요. 그래서 랍샷은 깨끗한 잔디 페어웨이에서 칠 때는 랍샷. 그러니까 손목을 안 쓰고 똑같이 어프로치 하듯이 동작 크게만 스윙 팔 동작 크게 움직여주면서 스윙할 때는 랍샷. 그리고 러프에 잠겨 있거나 풀이 공을 많이 이렇게 머금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목을 과감하게 쓰면서 플랍샷을 하는 경우를 추천을 드려요. 개념은 똑같아요. 손목을 쓰냐 안 쓰냐 차이예요. 제가 오픈 스탠스를 쓰는 이유는 스윙을 하고 나서 몸을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오픈 스탠스를 쓰는 거예요. 오히려 플랍샷을 할 경우에는 오픈 스탠스보다는 좀 왼발을 막아놓고 이런 느낌으로 헤드가 먼저 손목을 풀면서 헤드가 먼저 지나가게끔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플랍샷 할 때는 굳이 스탠스를 많이 오픈할 필요는 없고 헤드를 최대한 빨리 떨어뜨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랍샷을 할 때는 오픈 열면서 팔 동작 크게
손목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동작으로 상체라든지 팔 동작으로 크게 U를 그리면서 길게 지나가게끔, 그리고 힘은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셔야 되고, 랍샷이든 플랍샷이든 절대로 내가 스윙을 할 때, 얘를 공을 띄어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치려는 패턴이 보여요. 올려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인데 이거 절대 하지 마시고 똑같이 시선, 머리 위치 유지하시고 체중 이동하면서 과감하게 체중 이동하면서 스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으세요. 꼭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